선주 중 1과 보니까 교과서 구석구석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과서 구석구석 뭐 거의 앞에서 짚은 내용들인데 그래도 중요한 거몇개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3, 스텝 3. We respect Dr. 박병선. 존경한다 이 말이죠. admire 한다 이 말이죠. respect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모든 활동인 것 같은데요. 박병선 박사를 존경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들 얘기합니다. She was a historian. 직업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학자였다. 뭐 what was she 말이죠. What did she do?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she do? 무엇을 하셨던 분인가요? What was she? 뭐였나요? 자, 골랐단 말이죠. We chose, we selected. Selected, chose, choose의 3단 변신, choose, chose, chosen. 오케이, 박병선 고른 이유를 because 하고 뒤에 문장 나왔네요. 그러니까 because of 하지 않습니다. Because she spent her whole life searching for Korea, 이거야? Searching for Korean national treasures abroa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박병선 박사님을 골랐는데 she spent 그녀가 보냈죠. 뭘 보냈냐? her whole life 그녀의 평생을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Searching for Korean national treasures abroad 해외에 있는 여기 생략된 말은 which 하고 선행사 복수니까 were가 생략됐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 abroad의 뜻은 형용사 그리고 부사 모두로 쓰이고 해외에 있는 이러한 형용사적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인 부사도 됩니다. 형부네요, 형부.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펠링 조심하라고 여기 돼 있어요. aboard라고 돼 있는데 aboard는 탑승한 이란 뜻입니다. 탑승한 어떤 비행기나 배 같은 거에 aboard 하고 있는 거. abroad가 아니고 aboar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요거 뭐냐면 spend a doing에 대한 얘기예요. spend a doing. 자, spend가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 같은 거를 쓰다, 쏟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돈, 시간, 노력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는 이제 뭐 돈이 아니고 시간이 나오고 있죠. 그녀의 평생.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ing를 붙이면 이 A라는 소중한 것을 doing에 행동하는데 쏟아부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찾다란 뜻의 search for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하고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그래서 이 search의 형태가 이 형태라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national treasure, historian, 뭐 history하고 관계 있는 말이다 이런 어휘적인 것들, 뭐 respect는 admire하고 같다. 이런 것들이네요. 자, 간단하게 클래스 카드로 살펴볼 텐데요. 존경한다. 직업 말해주고 골랐는데 왜 골랐냐면 평생을 뭐 하는 데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골랐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딱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We가 respect 한다. 닥터 박병선. We respect Dr. Park Byung-seon. 박병선. 그 다음에 그녀의 닥터 박병선이 박병선 박사님이 여자니까 she로 시작하고요. 직업 말하고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고요. She was a historian. She was a historian. 오케이. 우리가 골랐는데 바로 저그 이유를 얘기하는 부사절 붙여서 고른 이유를 바로 붙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뭐 하는데 뭐를 쏟아붓다 쓰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가 뭐 했습니까? We chose her 했죠. Because 누가 뭐 했기 때문에 she가 spent 했기 때문에 무엇을 spent 했습니까? Her whole life를. 자, 동사 형태 searching for Korean national treasures 어디에 있는? Abroad 해외에 있는. 오케이, 그래서 which were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스펠링 주의하고요. 그다음에 구조 spend. A, 그 다음에 동명사 형태, ing 형태 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뭐야? 엉뚱한 거 이러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after you read. 자, 이거는 본문에 있던 거죠. David Parker's photographer였습니다. photographer in
데이비드 파커의 데이비드 파커의 advice, tips죠. 세 가지 팁. 자, 이거 쭉 시작하는 부분과 뒤에 연결하는 거. 시작하는 거세개 쭉. 쭉 하고 뒤에 연결되는 거. 자, 먼저 follow your heart. 마음가름대로 해라.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오케이. 여기 어디 형광펜칠할지 알죠? 일단 이 표현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어서 think about 해놓고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뭐 이런 것들. 간접 의문문 두 개를 and로 연결시켰습니다. 무엇을 네가 하는 걸 좋아하는지와 안만 길어봤자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it and it이죠. What makes you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얘는 do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어순주의해야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이나 어순이 똑같다. 왜냐하면 의문사 주어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도 what makes you happy 하고 물음표 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make a 어떤이라는 오형식의 형용사죠. make a 형용사 오형식 와야지 이 자리에 happily 같은 이런 형태의 부사 형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고요. 자,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 다음에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꿈을 쫓는 것은 following a dream is not easy. 뭐 pursuing 같은 경우에 following 해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고요. It's not easy, not simple, 뭐 hard, difficult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동명사 주어 할 수도 있고 to 부정사 주어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점 말씀드렸습니다. Be bold, 형용사 가지고 명령문 하려니까 be 동사 필요하고요. 대담해져라. Be brave. 뭐 don't be afraid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Don't be afraid. You need courage.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의도를 나타낸다고 딱돼 있죠. 아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저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부사적 용법으로서 의도를 나타낸다. You need courage. 넌 용기가 필요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거 boldness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boldness. bold의 명사형이 boldness겠죠. 대담함. You need boldness. You need courage. 뭐 하기 왜요? 왜 courage, boldness 필요해요? To make decisions. 있죠. That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바꾸게 될 decisions를 make 하기 위해서는 courage가 필요하기 때문에 be bold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decisions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고 지금은 절 형용사절인 관계사절 가지고 꾸며주고 있는데 to make decisions to change your life라는 이과의 주요문법인 형용사적 용법을 써도 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 뭐 좋아하는지, 무엇이 널 행복하게 하는지 열심히 해. 꿈을 추구하는 거 쉽지 않아. 대담해야 돼. 용기 필요해. 네 인생을 바꿀 디시전즈를 메이크 하려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나서 자, 데이비드 파커즈 애드바이스 팁스. David Parker's advice. 오케이. 스펠링 이딴 거와 있으면 바로 동사니까 잘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팁스도 쓸수 있는데 팁은 셀수 있는 명사라서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마음 가는 대로 해라였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고 한 다음에 think about 했습니다. think about 뒤에 간접 의문 두 개. 오케이. 그래서 follow your heart 했죠. follow your heart. think about what do you like 하면 절대로 안 줘줘. what you like to do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또 what makes you happily 말고 what makes you happy. 1. Follow your heart.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오케이. 두 번째 뭐였습니까? 어려우니까 work hard 해라로 시작합니다. work hard.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 나오죠. 그 뒤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work hard.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It's hard, difficult, tough, challenging. 2. Work hard.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hard나 difficult나 또는 challenging 같은 것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하세요. 예, 세 번째 뭡니까? 비동사 사용해서 대담해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뭐 너는 용기가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결정? 너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결정. 기억나시죠? Be bold. 그래, 넌 필요해? You need. 뭐가 필요한데요? Courage. 왜 필요한데요? To make decisions 하려면. 어떤 decisions요? That will change your life. 3. Be bold. You need courage to make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Think and write. 자, 요건 조금 새로운 내용이죠. 본문에 있는 내용 응용한 겁니다. 오케이. My dream is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자, 자꾸 자기 꿈이 패션 디자이너를 했습니까?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쭉 이어지겠죠. 있다, there are many things to do. 그 다음에 엄마야, 잠깐 비키시고요. To realize my dream, to make my dream real.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first. 단계가 나오나? First 나왔으니까 then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last 같은 게 나오겠네요. last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Okay. First, I go to design school and 생략된 거 study fashion design. I go to design school and I'll go to study fashion design. Then, after that, 됐습니까? 때는 세 가지 의미 중에서 after 대신에 after 어차피 있네요. 쓸데없이 넣었어요. After I graduate 뒤에 말을 못 넣는다면 after design school 해도 되겠죠. After design school. after는 전치사도 되니까 after design school. 그다음에 접속사도 되니까 주어동사 넣어서 after I graduate. 오케이. 그다음에 버르장머리 문법 나왔네요. 여기 버르장머리. 그니까 오 분명히 언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버르장머리. I work at a fashion company. Okay, when I'm 30, 내가 서른 살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버르장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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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르장머리. When I'm 30, I will start my own brand. 그다음에 여기다가 last 마지막 부분이니까 when I'm 버르장머리, 버르장머리. I'm 35. I'll have my first fashion show.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버르장머리, 버르장머리, 버르장머리. 여기는 왜 그렇지? 주절이니까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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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 I hope my dream will come true. 오케이. 뭐 요거 여러분도 어차피 수동태 배웠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문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좀 설명할 게좀 있다 그렇지. 내 꿈은 becoming a fashion designer. I famous 붙잖아. famous fashion designer. 내 꿈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돼 뭐야? 되는 것이다. 명사적용법이고 보어. 것이 것이다 됐습니다. 당연히 보어니까 신경 눈치 쓸거 없이 동명사 보어 해도 상관없고요. Becoming a famous fashion designer. There are many things to do. 자, 이 과에 깨알같이 주요 문법 넣어놨습니다. 별로 넣을 필요 없는데.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바꿔 쓸수 있는 거, things. things가 달고 들어가는지 안 달고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things 해놓고, 뭐 넣고, I should do. 내가 해야 할, 이 말이죠. 내가 해야 할 things, many things가 있다니까. I should do. 댐으로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 대시나 위치나 목적격이니까 생략 세 가지 옵션.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should do. 내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 That I should do. 줄여서 to do. to 부정사 형용사용법.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 의도. To realize my dream 하기 위해서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To realize my dream. To make My dream, 그 다음에 come true 써도 돼요. To make my dream come true.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온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 사용해서 come true.
To realize my dream, to make my dream come true. 오케이. 그래서 해야 할일 많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먼저 해야 할 일. First thing to do. First thing to do.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I go to design school. 나는 디자인 스쿨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I'll 생략된 거 뻔하게 보이니까 동사의 형태는 빼박 스터디 다른 형태인데 And I study fashion design. 디자인 스쿨 가서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으면 패션 디자인 스터디 하겠죠. Then, after that이라 했죠. 그런 다음 After I graduate from the school. Graduate은 목적어 가지고 싶으면 자동사니까 전치사 from 필요하다 했습니다. After I graduate from the school 또는 after graduation 해도 되겠죠. After graduation, graduate의 명사형이 graduation, graduation이니까 after the graduation, after my graduation, after가 전치사 되니까 명사로 들어가도 되고요. Okay, 또는 after the school 해도 되겠고요. After the school. 그래서 여기 버르장머리 하고 있습니다. Will graduate 하면 절대로 이거 버르장머리 없다. 버르장머리 버르장머리. 하지만 여기는 주절이니까 당당하게 will 쓰시고요. I work at a fashion compan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0살쯤 됐을 때 When I will b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또 얘기하고 있죠. When I will be가 아니고 When I am 30. 여기는 당당하게 미래에 I will start my own brand. I will begin my own brand. 나만의 브랜드를 시작할 거다. 마지막으로 when I'm 35, 35살, 5년 뒤에 I will hold my first fashion show. 첫 번째 패션쇼를 hold의 뜻이 열다, 개최하다라는 뜻이니까 have a party, hold a party 이런 거 봤죠. 뭐 throw도 됐었네 참 throw a party hold have a throw 던지는 게 아니고 패션쇼 던지다는 아니겠죠 열다죠 throw my first fashion show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람 표현하기 I hope that 미래 시제 오겠죠 I hope that my dream will come true 실현되기를 원한다는데요 이게 실현시키다가 realize 였잖아 그러면 realize가 실현시키다면 my dream은 realize의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my dream이 목적 원래는 여기 보면 어디 갔어? realize my dream 할 때 여기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있잖아. 그러면 realize의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 싶으면 얘를 어떤 수동태 형태로 하면 될 테니까 come true 대신 쓸 수 있는 게 will be realized 하면 되겠죠. P plus PP. 아이고, A 빼먹었네. I hope my dream will be realized.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에서 will be realized. 실현되기를. Hope that. 생각된 거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실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현시키다라고 하는 게 타동사의 느낌이. 무엇무엇을 실현시키다로 해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realize를 그냥 쓸 수 없어. 쓰고 싶어? 그러면 수동태로 써. 여기도 come true 쓸 수 없어. 왜 come true는 자동사로서 실현되다 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여기엔 실현되다 하고 실현시키다 비교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 버르장머리 문법이 좀 보입니다. 내용 파악하고 클래스 카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내 꿈은 뭐 하는 것이다. 투 부정사 썼었고요. 보호해서 할 일 많아. 뭐 하려면 to realize my dream 하려면 먼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그런 다음 내가 졸업한 다음 회사에서 일할 거야. 그러다가 30살 됐을 때 내 걸 만들 거야. 그 다음에 35살 때 되면 첫 번째 패션쇼를 열 거야. 실현되길 바래. 간단하죠? 익혔죠? 뭐 아직 못 외웠어? 혼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말이 뭐였냐? My dream is 해놓고 to 부정사를 명사정법으로 보호 쓴 거 나왔어요. 기억나시고 패션 디자이너 되는 거다 이러고 있죠. My dream is becoming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My dream is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What is your dream? My dream is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 일 많다.
뭐 하기 위하여?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할일 많다. There are many things. 어떤? To do. That I should do. That I should do. 대충 썼습니다. Which I should do. 생략 I should do.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To realize. 무엇을? My dream. There are many things to do to realize my dream. To make my dream come true. There are many things to do to make my dream come true. Make a 얘가 할 행동 동사 원형으로 하는 사역 동사. 자, first 시작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거다. 그러니까 first I will go, I will enter. Enter 쓰면 to 필요 없고요. I'll enter design school. I go to design school and 하고 I will 생략하고 I will study fashion design이겠지 뭐겠어요. First, I'll go to design school and study fashion design.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쓸데없는 말막 넣어서 했어요. 그런 다음 내가 졸업한 후에 이러고 있어요. 그런 다음 내가 졸업한 후에 내가 뭐할 거다? 어디 어디에서 일할 거다 나옵니다. 서른 살 때였죠. 아, 참 미안합니다. 서른 살은 회사 때려치는 거였네요. Then after I graduate from the school, after my graduation, after the school, after I graduate from the school, I will work 일할 거야. 어디에서? At a fashion company. Then, after I graduate, I'll work at a fashion compa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른 살. When I'm 나옵니다. 버르장머리, 버르장머리. 여기 버르장머리. 여긴 당당.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보리장머리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When I am 30, I will start my own brand. When I'm 30, I'll start my own brand. 오케이. 보리장머리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회사 때려치는 게 5년 뒤죠? 오케이. 그때는 아, 참, 회사 참 때려치는 게참 5년 뒤가 아니구나. 참, 미안합니다. 아, 내가 자꾸. 그냥, 언제, 몇살때 졸업한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몇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지는 몰라요. 그니까, 입사가 몇 살인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몇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졸업한 후에 바로 일하다가 서른 살 됐을 때 때려치고, 그 다음에 자기 거 시작한다. 5년 뒤에 첫 번째 패션 디자인을 홀드한다가 나오죠. 오케이, When I'm 35. I will hold my first fashion show. 오케이. 그래서 버르장머리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래요. 내 꿈이 뭐하기를 실현되기를 이런 표현 come true 사용했었죠. I hope that 생략하고 my dream will come true. I hope my dream will come true. 아, 요거를 뭐 I로 바꿔서 똑같이 해도 되겠죠. I hope I will realize my 뭐 realize의 목적어 실현시키다니까 my dream 여기 넣어도 되겠죠. 이외에도 I will make가 아니고 my dream will be realized 시, 요 수동태로 해야 되니까 will be real 아이고 애또 빼먹네 realized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